리트를 할 건데 일주일에 지금 두 지문입니다. 3시간 수업이고 일주일에 두 지문인데 처음에는 한 12분? 일단 12분에서 15분 정도 줄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문제당 원래 10분 컷인데 우리는 어차피 리트한 사람들 아니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한 지문 하고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얘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지문 나가고 리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보면 알겠지만 수능이랑 유사합니다. 수능이랑 유사하긴 한데 일단 지문이 수능, 물론 이제 수능도 지문이 어렵죠. 그죠? 수능도 지문이 어렵고, 리트도 지문이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일단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있어 없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그, 내용의 치 문제 정도는 풀거든? 근데 리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있어 없어 하면서 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선지들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틀렸어, 맞췄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답을 고르는 시험이라서, 조금, 보통 이제 많이 어렵죠. 그렇죠? 많이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일단 경험상, 경험상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한번 경험해봐야, 나중에 좀 우리가,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볼 때 좀 쉬운 지문 나왔을 때 좀 자신있게 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 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출문제보다는 리트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쉬운 문제에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반을 계속 했고,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을 하는데, 먼저 15분 드릴 거예요. 15분. 해볼게요. 자, 15분 세팅을 해놓고 자, 첫 번째 지문이 조금 길죠, 그죠? 조금 길긴 한데 얘가 고고학 지문입니다. 고고학 지문이라서 이 고고학 지문 해서 몇 문제인가요? 지금 세 문제죠? 세 문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휘 모를까봐 내가 어휘도 달아놨어요. 일부러 원래는 어휘는 안 주는데 여러분들 어휘를 모를까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어휘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휘 좀 참고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풀면 됩니다. 15분 자, 시작하세요.
피가 널널하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기 된지 그치? 원래 15분이 많아요. 그쵸? 15분이 좀 깁니다. 다음에는 12분으로 한번, 13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15분 너무 길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풀어보니까 어때? 답이 보여? 그쵸? 이게 답은 보이면 돼요. 답만 보이면 되거든. 어차피 리트가 선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우리가 명제 판단을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답만 정확하게 볼 줄 알아도 내가 능력,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거예요. 뭐에 재능이 있냐면 리트가 법학 적성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스쿨 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내가 나머지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 나는 모르겠고 일단 답을 좀 많이 맞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로스쿨 법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재능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 대학원 때 판사, 검사, 변호사 한번 생각해봐. 요즘은 뭐 꼭 법대 안 들어가도 판검사 되니까 로스쿨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대학원에서. 물리학과 이제 나왔다가 학부는 물리학과고 대신에 이제 대학원을 로스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입학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까지 나오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로스쿨만 들어가면 대부분 다 요즘은 다 변호사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먼저 답부터 불러볼게. 1번에 4번.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에 2번. 2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에 5번. 3번이라고. 표정이 늦었다. 많이 맞았어? 세 개 다 맞았어? 두 개 맞았어? 그래서 재능 있네. 몇 개 맞았어? 두 개? 재능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아유, 너무 크다. 자, 조금 삐뜬데? 자, 1문 답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독서식은 뭐, 니트든 수능이든 똑같아요. 읽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 화제. 화제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화제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보통 단어에 끌려 들어가요. 단어, 유물, 뭐 이런 단어, 고고학, 뭐 고고학이 화제 아닌가요? 그건 단어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물론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고고학이 고고학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 그치? 고고학에 관련된 학문인데, 고고학이 그래도 학문인데, 수많은 내용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내용을 다 지문에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고고학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 꼭 찍어서 얘기할까요? 꼭 그걸 우리가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에 끌려 들어가느냐 결국 이 첫 번째 문단이나 또는 길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통 이 글이 나는 이 필자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할 거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찾아야 내가 글을 읽는 일단 기준이 성립되니까 기준이 성립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뭐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만약에 독서 지문에서 방향성이 모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방향성이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그 방향성을 생각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이 전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볼게요. 자, 먼저 1문단. 자, 근대적 의미의 고고학이 시작된 이래 고고학자들은 수집과 발굴 조사를 거쳐서 유물들을 분류하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집과 발굴 조사를 거쳐, 자, 첫 번째, 유물들을 분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정이 있었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과정 절차 나오면 순서 나오면 인덱스 매기는 거예요. 유물들 사이의 시 공간적 관계와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해서, 그 다음에 이를, 이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고3때는 기억나죠? 이그저 나오면 받아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게 뭔데? 1번과 2번이죠. 1번과 2번을 과거 인간의 행위와 관련지어 해석하려 했다. 추정해서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1번과 2번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고고학의 그런 의미를 과거 인간 행위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려고 했대요. 자, 이때, 자, 이때라는 건 뭐예요? 해석할 때, 그 뜻이겠죠? 이때, 해석하려 할 때,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 요거 봐봐.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정 절차가 나왔잖아. 첫 번째 과정에서 뭐였어? 유물들을 분류하고, 두 번째, 유물들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와 그 변화 과정을 추정.
요 1번과 2번을 거쳐서 우리는 과거 인간 행위와 관련지어서 이 고고학을 해석하는데 이때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때 유물 분류가 뭐야? 1번이죠. 요렇게 초점을 시키는 겁니다. 1번, 2번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 필자는 1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 시각을 뭐라고? 크게 무형론과 개체분론으로 나눌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가 1문단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재, 화재는 뭐예요? 이거죠. 유물을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 얘가 화제가 되는 거고 지금 요거 크게 뭐야? 유형론과 개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유물 분류를 이 둘로 나눌 건데 요렇게 둘로 나눌 건데 이때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 지문에서 똑같이 제시할 거예요. 즉 유물론 얘기하고 개체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이 글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이 글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물론으로 시작하고 유물론 얘기 다 끝나면 개체론, 개체분론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화제. 얘가 화제예요. 유물을,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즉 관점이요.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적어볼까?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관점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바라보는 방향이나 태도예요. 이걸 관점이랍니다. 관점. 자, 그래서 유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 관점, 유물을 분류하는 그 관점을 우리 둘로 나눈다. 유형론과 개체론으로 나눈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 이 글의 방향성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물을 분류하는 그 시각이 어떻게 우리가 제시가 되는가를 볼 건데 보통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렇죠? 분명히 뭐예요? 유형론과 개체론을 비교 대조할 거예요. 비유 대조를 시작할 건데 이때 경우의 수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론과 개체론이 꽝 부딪히는 거, 논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논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형론에서 개체론으로 발전된 형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형론과 개체론이 꽝 하고 부딪히면 그때는 차이점이 중심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유형론과 개체론이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발전된 형태다 그럼 그때는 공통점이 기준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할 때는 차이점을 기준으로 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발전된 형태라면 어떤 공통된 요소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일단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둘 중에 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문단. 자, 초기 고고학입니다. 초기 고고학 연구니까 얘는 뭐예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초고 고고학의 연구를 주도하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발전이다. 논쟁이 아니라 발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초고 고고학 연구를 주도하며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세운 이들은 유형론자들입니다. 첫 번째, 자 유형론자들이라네요. 그 언급 순서가 제 순서예요. 유형론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자, 이들은 분류를 위해서, 자 A하기 위해 B한다죠. 그렇죠? 이 분류를 위해서, 유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게 화제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적, 분류를 위해서 목적, 뒤에가 수단이에요. A하기 위해 B한다. 그러면 A가 목적, B가 수단, A하기 위해 B한다. 자, 먼저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인지 가능한, 인지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거죠.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그렇게 인지 가능한 형태적 특질을 검토하여. 특질이 뭐예요? 특징이에요. 형태적 특질이, 형태적 특징을 말합니다. 특질하고 특징은 같은 말이에요. 형태적 특질을 검토하여, 형태적인 특징을 검토하여 그룹을 지어요. 그룹을 묶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형식이라는 용어로 자, 이제 용어가 나왔네요. 형식. 형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이 형태적인 특징이 형태적 특징이에요. 특징. 혹은 중심적 경향을 찾으면, 다시요. 형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중심적 경향을 찾으면. 그러면 형식이라는 용어의 정의인 거죠. 형식은 뭐예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중심적 경향 그걸 이제부터 뭐라 한다?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식의 정이 나왔습니다. 그걸 찾으면 1을 바탕으로, 이때 2가 뭐야? 항상 받아서 읽어야 돼요. 2는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아, 그러면 지금 유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형식을 가지고, 그렇죠? 형식, 이때 형식이란 건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중심적인 경향, 그것을 검토하는 거죠. 검토해서, 자, 그룹을 짓는데 다시요. 형태적 특징을 검토해서 그룹을 지어요. 자, 요거 기억해놓고 다시 볼게. 자, 형식을 찾으면, 그죠? 형식을 찾으면 그 형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줍니다. 형식을 바탕으로 뭘 만든다? 유형을 만든다. 자, 요때 형식이 뭐예요? 요때 형식이 형태적 특징이죠. 물론 형태적 특징 말고 본질적이고 중심적 경향도 맞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심적 경향, 또는 본질적인 거. 이게 다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유형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때 유형이 뭐예요? 유형이 그룹을 짓는 거죠. 다시요. 형태적 특징을 검토하여 그룹을 짓는다. 무슨 말이야? 형식을 찾으면 형식을 바탕으로 유형이 만들어진다 했으니, 요 형태적 특징을 검토한다는 게 형식을 검토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형을 만든다는 게 그룹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을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상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관 지으면서 나와야 돼요. 연관 지으면서. 문장이 독립적인 문장은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문장을 쓰기 때문에, 아, 지금 형태적 특징을 검토해서 그룹을 짓는다. 형식이란 용어는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주체적 경향을 찾으면, 아, 형태적 특징을 찾으면, 즉 형태적 특징을 검토하면 결국 이 형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아, 그룹을 짓는다고? 유형을 짓는다는 거, 유형을 만든다는 건 그룹을 짓는다는 뜻이야. 그룹 만든다는 거죠. 자, 얘는 도자기, 얘는 뭐 고려청자, 얘는 백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특징들을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얘는 하얀색 도자기네, 백자. 얘는 파란색 도자기네, 얘는 청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듯이 하나의 특징을 잡아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묶어준다. 자, 이 작업은, 이때 이 작업은 뭐예요? 지금 경향, 여기 형식 찾고 형식으로 유형 만들고 요 작업인 거죠. 이 작업은 특정한 하나의 형식을 공통적으로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을 공통적으로 가진 여러 유물 가운데 원형이 되는 유물을 확인하고, 이 유물을 이상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유물과의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잡아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유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고려청자, 얘는 백자, 이쪽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유형 안에는 개별 유물들 간의 차이, 즉 변이가 있기 마련인데, 변이에 대한 뭐가 나왔다? 정이 나왔네요. 자, 변이라는 건 뭐예요? 개별 유물 간의 차이. 개별 유물 간의 차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백자로 같은 백자가 다 똑같진 않겠죠, 그렇죠? 어떤 백자는 여기 목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백자는 목이 길 수도 있고, 어떤 백자는 엉덩이 이게 끝부분 받침대가 평평할 수도 있고, 어떤 백자는 그 받침 부분이 동그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백자는 그 받침 부분이 좁을 수도 있고, 어떤 백자는 받침 부분이 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일단 색이 다 하얀색이다. 그럼 백자를 다 묶은 다음에 그 백자 안에 들어가는 그 도자기들 중에 각각이 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몰랐다?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룹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룹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대상들은 각각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즉 변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새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않는 한, 이게 않는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않는다면, 그럼 뭐예요? 얘가 if예요. if, 다시요.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자, 그것이 새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유형론자들은 그것을
편차 정도로만 인식하여 설명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즉, 요 편차가 뭐예요? 변인 거죠. 편차가 변입니다. 자, 단, 이 변이, 유물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물 간의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세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건 뭐나? 이 변이는 뭐가 된다? 편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변이라는 게 있는데, 변이는 유물 간의 차이예요. 유물 간의 차이야. 그리고 요 변이가 뭐가 된다? 편차가 된다. 그리고 편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고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깔려요. 이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세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즉,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 변이가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변이를 뭐로 본다? 편차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층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니트 지문이 항상 그래요. 계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계층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론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계층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변이는 편차에 해당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만약에 본질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떡할 거야? 대칭적으로 본질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본질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변이는 편차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이는 편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하나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새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때 변이는 편차다. 그러면 새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면 그때는 변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선지냐면 1번에 1번 선지 있죠. 유형적 사고에는 유형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문장이 참인데 얘가 왜 참이냐면 여기서 대칭해서 그래요. 여기서 대칭적 추론을 잡는다면, 자, 유형적 사고에서 유형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요 유형이 변이가 유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죠? 본질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변이는 뭐가 된다? 유형이 된다. 그러면 유형론적 사고에서 요 유형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니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니트는 지문 있는 그대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문을 가지고 생각하게. 사고는. 그래서 니트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야,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지문의 내용이 이해 안 되잖아?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죠? 1번 선지 너는 또 어디 있냐? 2번 선지 너는 또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하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리트를 많이 하다 보면 리트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있어, 없어가 안 된다는 걸 이제 내가 습관적으로 알다 보면 내가 지문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어, 없어가 고쳐져요. 고쳐집니다. 어떻게 해서는 지문은 따려고 하지 내가 너는 또 없냐 이렇게 안구 테스트 하듯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에요. 리터했을 때. 그래서 일단 기억하게 하세요. 대칭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 대칭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형론자들이죠. 자, 이들은 유물의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변환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장입니다. 자, 이 유형론자들의 주장이죠. 이게 관점이에요. 여기 유형론자들의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방향명. 이게 화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봐봐, 이러한 관점이 나오죠. 이게 시각이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제와 직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그을 때 여러분들 보면 항상 밑줄은 어디 끄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원인에도 밑줄 끄을 수 있고 문제점과 해결책에서 PS에서 문제 끄을 수도 있고 Q의 구조에서 A로 밑줄 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밑줄 끌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화제와 직결된 부분에 밑줄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에서 밑줄을 많이 끄잖아? 밑줄을 많이 끄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내가 밑줄을 안 긋는 게 아니라 밑줄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긋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밑줄을 보거든.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 사람 심리가 내가 문제를 풀 때 지문 다 읽었잖아?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디를 보냐면 지문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끈 밑줄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밑줄이 내가 중요한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티를 가는 일을, 그죠? 느낌 가는 대로 밑줄을 끌었으면 그냥 만약에 밑줄이 안 끈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을 건데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 내가 밑줄을 끄면 밑줄 끈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밑줄을 끈 근거는 없어.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끈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네가 좀 중요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밑줄을 끄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안 끊는 것도 문제지만 밑줄을 또 많이 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밑줄을 또 많이 끊잖아? 그럼 내가 지금 처음 다시 끄어야 돼요. 문제 끊대. 그래서 항상 밑줄을 끊대. 첫 번째 밑줄 끊는 부분 하나 가르쳐줄게요. 화재와 직결된 부분 나올 때 그때 밑줄 끊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화재와 직결된 부분 여기 밑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얘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이러한 관점은, 유형의 구분, 유형 사이의 경계 설정 및 순서 지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게 수단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적 연세나 뚜렷한 문화적 공간적 경계를 가진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때 경계를 가진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뭐예요? 유형을 분류하는 근거죠. 유형을 분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무엇이요? 이 유형론이요. 이 유형론이, 이런 관점은 이 유형론은 결국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에요. 여기가 장점입니다. 요게 화제와 직결된 부분, 그러면 여기는 유형론의 장점. 여기는 유형론의 장점, 장점.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나와요? 단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유형론 단점이 나와요. 그렇지만 실제 관찰이 되는 개별 유형의 형태 변화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다. 이게 첫 번째. 실제 관찰이 되는 개별 유형의 형태 변화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앞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얘네들은 유형론자들은 유형론은 실제는 없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단계별로 시기가 끊어진다는 거야.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서 여기는 15세기, 여기는 16세기, 여기는 17세기 그렇게 끊는다는 건데 실제 우리가 뭐 도자기 만들 때 15세기는 이렇게 만들고 16세기는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없잖아. 쭉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거. 그리고 항상 이어질 때는 뭐가 있어요?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고전소설에서 조선 초, 중, 후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 과도기 신소설이 있었죠. 혈해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인직의 혈해누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기억이 안 나냐? 그 기차에서 조선인들을 막 일본 애들이 나쁘게 얘기하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아무튼 신소설들이 있어요. 그런 신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그래서 최초 현대소설을 우리가 이 강수에 무정을 넣습니다. 무정. 무정. 그러니까 고전에서 현대소설 넘어갈 때 중간 과정 그게 뭐다?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신소설. 그래서 이때 신소설이 대부분 특징은 그냥 편집하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편집 도평은 고전에만 있고 현대는 없는데 신소설은 이제 편집자의 도평이 있는 거죠. 과도기라서. 그리고 이강수의 무정부터 시작해서 편집적인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없어지면서 현대소를 잡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원래 연속적인 겁니다. 문학이라는 건. 와우, 유문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유형론자들은 유형 변화를 단속적이라고 봐요. 단속적이 뭐였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렇죠? 이게 단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단속적이라고 파악하여 원래 니트는 어이뜻풀이 안 줍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모를까봐 넣어둔 거예요. 지금 체계적이고 내부적인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고려를 배제한 채 외부로서의 유비나 새로운 발견 등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단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변화가 있을 건데 내부 변화는 관심 없고 단지 외부에서 변화된 것만 거기에만 지금 집중했다라는 게 유형론의 두 번째 문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유형론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발굴 조사된 유물들 사이에 상사성과 상위성만을 얘가 상사성이 뜻이 뭐였지? 상사성이 공통점이었죠, 그렇죠? 모양이 비슷한 거. 상위가 뭐예요? 서로 다른 거.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에만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점이 몇 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점은 왜 필요 있어? 이거 왜 필요 있어? 왜 필요 없어요? 왜?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지금 단점 세 개를 줬는데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이유는? 왜 안 중요한 단점 세 개? 이 단점 세 개 왜 안 중요해? 질문해 근데 화제와 직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화제와 직결된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처럼 인덱스만 매기면 돼요. 인덱스만 매기고, 나중에 선지 나오면, 그때 내가 인덱스 매긴 부분 들어가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면 돼요. 그죠? 독서는 여러분들 지문 다시 보는 거에 두려우면 안 돼. 독서라는 게 지문 한번 쫙 읽고, 문제 짜잔 풀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우영우고. 그죠? 그러면 우영우가 되는, 우영우 변호사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돼. 기억이 당연히 안 나지. 다만, 내가 기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것보다 이 질문의 기준 또는 이 질문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부분은 단점, 유형론의 세 개의 단점은 당연히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화제와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내가 뭐한다? 인덱스만 매긴다. 그리고 이 인덱스 부분이 선지에 나오겠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은 안 될 거예요. 학습은 동서는 나중에 우리 세문제 풀겠지만 독서는 중요한 게 답이에요. 아무거나 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지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내부에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답은요 항상 중요한 걸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항상 중요한 걸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또 볼게요. 자, 이런 단점이 있대요. 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 지금 또 구조가 PS 구조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PS 구조예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피죠. 자,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유무 분류를 시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S죠. 이것이 바로 대체군론 사고에 대한 방식입니다. 즉, 대체군론적 사고에 의한 방식. 즉, 대체군론이라는 건 결국 유형론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발전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발전이라면 봐봐,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 공통점이 중요하다고. 그죠? 물론 지금 얘가 유형론이랑 그 다음에 개체군론이 다를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을 수 없죠. 같으면 발전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를 거야. 다른 부분이 나올 거죠. 이제 이 단점들을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유형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일단 발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형론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방식, 분류하는 방식에서 특정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공통점을 깔고 들어가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개체군론에 대한 거다 차이점이에요. 자, 무슨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유형론에서 개체군론으로 넘어갔는데 개체군론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때 발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봐. 발전이에요. 그러면 유형론에서 만약에 다섯 개를 얘기했다. A, B, C, D, E, F를 얘기했어요. 이 다섯 개를 얘기했어. 그 중에서 B가 문제점, D도 문제점, F도 문제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B와 그 다음에 D와 F를 상쇄시키겠죠. 그쵸? 이 문제점 발전이니까 이 문제점을 상쇄시킬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상쇄시켜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상쇄시켜서 나온 게 A, B, C, D, E, F, G라고 해봅시다. 이 세 개의 문제점을 상쇄시킨 G예요. G. 그러면 요 G는 유형론과 개체군론에 뭐가 된다?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이 되는데 이때 나머지 A, C, E 얘네들은 요 세 개는 뭐가 된다? 유형론과 개체군론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바탕 기조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일 때는 항상 그래요. 밑바탕에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에 없다 하더라도 선지에 나왔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줘야 돼요. 발전이니까. 무슨 이해되지? 이게 논쟁이라서 꽝 부딪히면 각각 다 차이점이겠지. 근데 발전의 형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기준이에요. 공통점이 기준이고 차이점을 제시할 때 항상 공통점이 깔려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그래, 발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얘가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단점들을 상쇄시키겠죠?
자, 이제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개체불문자들은 유물의 본질적 특징이란, 특징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유물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건, 아까 이게 유물론자에서 본질적 특징을 잡았죠. 요. 요게 중심적 기관, 이게 본질적 특징이죠. 형식. 요 형식. 그 유물의 본질적 특징이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형식은 실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적인 경향 또한, 그죠? 중심적인 경향 또한 경험적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찰의 결과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은 백자, 파란색은 천자, 이렇게 유형문자들이 나눴는데, 그렇게 하얀색은 무조건 백자고 파란색은 무조건 천자고,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자, 개체불문자들은 특히 중심적인 경향은 유물의 수와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대요. 봐봐. 본질은 바뀔 수 있어.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본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물론이 말했던 그 본질들은 실제로 본질이 아니라 그 물, 그 유물의 수와 그 기준, 색을 볼 것이냐, 형태를 볼 것이냐, 연두를 볼 것이냐, 등등등, 뭐 무늬를 볼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그 본질, 최초의 그 형식, 최초의 기준점,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 따라서 이들은 유형이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나대의 법이죠. 나대의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추론된 것이며, 실제 본질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에 따라서 추론하는 겁니다. 이걸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고안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주장을 해요. 자, 존재하는 것은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과 변이뿐이라는 것이다. 자, 도구라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과 변이뿐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개체불문자들에 따르면, 자, 여기서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개체불문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유형 내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형식의 유물, 즉 원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유물론 부정이죠. 유형론 부정, 부정을 하고 결론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들은 변이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변이, 아까 변이가 뭐였어? 변이가 다른 것이죠. 유물만의 차이, 거기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는다? 얘는 변이를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잡을 수 있겠네. 앞에서 유형론자들이 유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변환, 변환이었고, 자, 아까 변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변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변이는 본질적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변이는 편차일 뿐이야. 그러니까 변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유형론자 있잖아. 그러면 지금 개체불문자들은 본질이란 건 없다. 결국 무엇이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변이다. 이게 화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화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변화로 보지 않고 변이로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자, 이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초로 등장하는 이후 점차적으로 많아졌다가 서서히 소멸해갑니다. 왜냐면 이제 최초는 이게 처음에는 막 다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쓰다 보면 하나를 정해서 대부분 그렇게 똑같이 이제 만들게 되죠. 유용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결국 차이점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도자기 물병을 만든다. 물병을 만들 때 목이 긴 물병이 있고 목이 짧은 물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놔서 이것저것 막 써보겠지. 써보다가 아, 우리가 실생활 쓸 때는 목이 긴 것보다 목이 짧은 게 참 편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병을 목이 짧은 걸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차이가 없어지면서 하나의 대표 유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파악한다. 즉, 변이의 빈도는 시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변화는 변이들이 시 공간에 따라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서 결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변이들의 빈도 변화의 변화와 특정 변이들의 차별적인 지속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변이를 중심으로 본다, 그죠? 변이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산수라는 거죠. 더 풀어주는 겁니다. 왜 변이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개체 분원자들은 이러한 변이의 빈도 변화와 차별적인 지속을 유동성이라고 하고요. 변이의 빈도 변화와 차별적인 지속, 달라지는 그 지속력을 유동성이라고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유동성과 이제 선택, 지속을 유동성과 선택으로 설명하는데, 유동성은 하나의 유물군 내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이들을 가진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변이들의 빈도에서 무작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선택이라는 건 그러한 변이들 가운데 이때 그러한 거 뭐예요? 무작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변이들,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어나는 그 변화들 변이들 가운데 특정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들이 그렇지 못한 변이들에 의해서 양적으로 만나 증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초로 등장한 이유는 점차적으로 많아졌다. 변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막 다양하게 막 생기는 거야. 막 생기다가 그게 유동성이죠. 막 생기다가 이제 유동성 하나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쭉 쓰일 겁니다. 쭉 쓰이고 그죠?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생길 때 유동성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유동성이 유동성은 하나의 유물군에서 유물이 아니에요. 유물군입니다. 맥자면 맥자, 청자면 청자. 그 유물군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이들을 가진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유물들이 계속 백자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그리고 변이들의 빈도에서 무작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유동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들이 뭔가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모습이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때는 목이 짧아졌다가 이때는 목이 길어졌다가 이때는 밑받침이 넓어졌다가 이때는 밑받침이 좁아졌다가 무작위적으로 규칙적이지 않고 그렇게 무작위적인 어떤 변이적 유물들 다른 이제 차이점을 가진 유물들이 막 분출되고 그때 이제 선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특정 환경에서 잘 적응한 변이들이 뭐가 된다? 양적으로 증가합니다.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처음에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최초에 등장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많아지다가 서서히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무엇이? 변이가. 그래서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체구조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유형론이라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서 달라진다는 게 유형론이라면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에 맞춰서 묶는다. 유물들을 묶어준다. 이게 유형론이라면 개체군론은 그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차이점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차이점이 막 발생하다가 결국 그게 유동성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가 선택돼서 변이가 없어진다. 진국이죠. 변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변이를 우주로 봐야 된다. 변이를 우주로 볼 때 누가 더 많아지는가? 어떤 것이 더 많아지는가? 여기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개체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체군요.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자, 아까 1번 했었죠. 유형론적 사고에서 유형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1번 선생님 봤어요. 그 다음에 4번 선생님 볼까? 개체군론적 사고는 실제의 형식을 발견해내고자 노력한다. 맞아? 실제의 형식, 형식이 뭐예요? 현실이 본질이었잖아. 개체군론자는 본질이 있다고 봤어? 없다고 봤어? 없다고 봤죠. 정답 4번이에요. 즉, 1번은 유형론적 사고의 관점이고 4번은 개체군론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이 글의 메인 내용입니다. 화제와 직결된 부분. 거기서 답이 몇 번인 거야?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걸 답을 만든다니까. 개체군의 관점 이해했니? 그럼 답은 4번인 거 알겠지. 유형론적의 관점 이해했어? 그럼 1번이 맞다는 거 알겠네?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선지는 뭐다? 꼽살입니다. 화제가 직결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얘를 답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리틀과 문제 풀 때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리틀 문제 풀 때는 1번부터 맞아 안 맞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제를 기준으로 지금 각각의 선지에서 화제와 관련된 부분 또는 PS 구조일 때 해결책과 관련된 구조 또는 QA 구조일 때 A와 관련된 answer와 관련된 구조를 설명하는 선지가 뭐가 있지부터 찾고 얘는 화제와 직결된 부분이네 2번 아니면 2번 선지는 얘가 S와 해결책과 관련된 부분이네 아니면 2번 선지는 결국 QA 구조에서 answer와 관련된 부분이네 그럼 얘를 먼저 공격하는
진짜 맞나 안 맞나 따져보는 겁니다. 나는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으면서 맨 처음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바로 풀잖아. 1번부터 명제판 나요. 유형적 사고에는 유형의 본질적 요소만 나오고 어, 맞나 틀렸나? 어 맞는데. 2번 사고에는 변화를 본질적 바뀌는 것을 파악한다. 어 맞나 안 맞나? 어 얘는 틀렸는데. 이렇게 푼다면 원래 밑에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 1번부터 5번 중에 쫙 봐요. 스캔해요. 스캔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선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고릅니다. 그것부터 먼저 고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걔를부터 걔를 먼저 맞나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뽑는 거죠. 어, 선지 중에 제일 중요한 선지를 뽑아서 그 다음에 걔가 맞나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형사야. 여러분이 형사야. 뭐 검사야. 검사. 검사야. 자. 철수가 죽었어요. 철수가 죽었어. 그래서 철수가 죽었고 이 그러면 철수가 결국 이제 살인을 당했는데 얘가 이제 가해자죠. 아 피해자죠. 그러면 이 철수와 원한 관계가 있는 용의자부터 찾습니다. 그죠? 우리가 용의자부터 검사들이 찾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A, B, C, D, E. 그래서 용의자예요. 얘네들은 가해자를 보고 특정질 수 없어요. 용의자예요. 용의자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 조사를 부르죠. 어, A씨 언제까지 검찰에 출두하세요? 어, 조사해야 됩니다. 오세요. 그럼 이제 다 따져봅니다. A씨한테 그날 철수 죽었을 때 뭐 하셨어요? 술 마셨는데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친구들 다섯 명이랑 같이 마셨어요. 어? 얘는 몰라? 알리바 있네. 그렇죠. 얘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일단 알리바이가 성립되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B, 당신 뭐 했어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는데요. 아, 미국에 있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바로, 출국 조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바로 검찰이 출국 조사합니까? 안 해요. 일단, 알리바 있네?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출국 조사는 언젠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얘를 먼저 112 전화해가지고 영장 신청해가지고 출국 조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검사가 출국 조사할 때, 그냥 바로 공항에 전화해서, 얘 출국, 검사한테 출국 조사 해주세요. 그게 안 돼요. 공문 보내고 검사장 도장 받아야 되고 소류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바로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장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공문을 받아야지. 그러면 공문 작성할 때 이것도 있는데? 검사가 일해야 돼? 얘가 범인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C, 당신 뭐 했어요? 어? 저 그때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 갔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알리바 있네? 뭐 D로 이제 알리바 있다고 할게요. E, 당신 뭐 했어요? 저 그날 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집에 7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자는데요? 그러면 당신 집에서 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저 혼자 자는데요? 그럼 알리바 있을 수 없어? 없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사가 일단 얘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CCTV 따보고 그쵸?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CCTV 따보고 그 다음에 언제 나왔는지 CCTV 따보고 그 다음에 그 집 주변에 차량 주차되어 있는 거 블랙박스 다 따보고 그래서 진짜 얘가 집에서 안 나왔는지 확인해보겠죠. 그렇게 얘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범인은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나머지 선지는 적절하고 하나만 틀린 거니까. 그죠? 어 그러면 내가 공격할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 이때 알리바이가 뭐가 된다? 방금 말했던 화재와 직결되는가? 아니면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에서 S와 관련되어 있는가? QA 구조에서 A와 관련되어 있는가? 요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습관되잖아? 그럼 수능에서 그렇게 풀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시간이 정말 빨리 풀어요. 나머지 선지 내가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선지 볼 때는 1번부터 보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편견을 버려야 돼. 왜 우리가 1번부터 봐야 되고, 선지를. 제일 중요한 것도 먼저 뽑아서 걔부터 공격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 차이거든.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제, 요거 하나 배웠으니까 이번에 3주 동안 문제 풀 때 한번 해보세요. 화재와 직결된 부분, 그 다음에 PS 구조에서 S와 직결된 부분, QA 구조에서 A와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그 외에 나데이 범피 구조에서 나데이라고 했는데 A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전제 조건에서, 요 전제 조건에서 대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몇 개가 더 있겠지 하겠지만, 일단 메인은 그겁니다. 메인은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맞는지 한번 봅시다. 2번. 유형적 사고에서 변화를 본질적으로,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한다. 유형적 사고에서 변화를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쵸? 지금 얘는 어디 있어요? 이 문단에 보면,
요거도 생각해야 돼요. 지문에 바로 없어요. 자, 2문에 보면 어린나 2문단에서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환한다 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자, 이들은 유형문자들은 유물의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변화라고 인식한다. 지금 요 문장이죠. 자, 여기서 유형론자 사고에서 변화를 본질이 바뀌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봐봐, 분명히 본질은 얘기는 없어요. 본질은 얘기는 없는데 이때 유형이 뭐였어? 유형. 지금 그 유형이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이죠. 지금 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유형과 관련해서 요 네 개가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요런 쪽으로 또 찾기 힘드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지금 유형이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이다. 같이, 자기. 자, 봐봐. 형식이라는 용어 있죠? 이 문장에서 세 번째. 형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그럼 형식이 뭐예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유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형식인데, 이게 이제 형식인데, 이 형식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유형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본질적인 형태적인 특징인 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겠죠. 이 형식을 통해서 유형을 만드니까 얘가 전체라면 얘가 부분입니다. 그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예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니까 이 형식의 의미들이, 그 형식의 이 특징이 결국 유형의 특징으로 반영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것이 변하는 건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유형적 사고에서 변화는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바뀐다. 맞는 선제예요. 네, 어렵죠, 그렇죠? 실제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있는 질문이 아니라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따서 보는 거예요. 아, 형식이 뭐다? 본질적이고 형태적 특징이다. 근데 그 형식을 가지고 유형을 만들어니까 유형에는 당연히 본질적이고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유형이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뀐다는 건 결국 하나의 본질적이고 형태적 특징이 다른 본질적이고 형태적, 특징으로 바뀐다는 뜻이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안 할게요. 3번하고 4번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유형적 사고에서 편차는 유형 숫자한테 중요하지 않다. 요 얘기죠. 지금 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계측 묻는 사고에서 선택은 특정한 변이의 변경수 증가를 의미한다. 저기 3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양적 증가 있습니다. 그냥 얘는 패러프레이징이요. 그냥 재진수입니다. 그죠? 양적 증가를 빈도수 증가로 그냥 바꾼 것 뿐이라서 그렇게 뭐 어려운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읽을 건데, 자, 이제 뒤에 문단 읽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유형론이랑 개체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문이 이야기가 끝났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잖아. 지워버렸나? 지웠네. 이게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였죠. 따라서 유형론 얘기하고 개체론자 얘기하면서 유형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르지만 우리가 보면 이 질문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앞에 1문단에서 이게 방향성이었잖아. 이때 유물을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화제죠. 유형론과 개체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유형론이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어요? 변환. 그 다음에 제 개체 분류론이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어요? 변이. 그렇죠? 이게 딱 결론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질문이 끝나야 돼요. 이 질문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 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봐봐. 얘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네. 그러면 얘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문단을 쓴 얘가 누군가. 유형론자도 아닐 거고, 아니면 지금 개체분론자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자, 이제 볼게요.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은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유형론과 개체분론자의 시각의 차이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대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유언자가 얘기하는 거야? 대체불문자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야? 피해자. 하나는 그렇죠. 피해자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봐. 앞에 유언이 중요할까? 아니면 대체불문이 중요할까? 피해자가 중요할까? 누가 중요할 것 같아? 피해자가 중요하죠. 왜? 피해자가 주체자인데. 피해자가 주체자잖아. 여기를 잘 걸어요. 결국 피해자가 자기의 견해를 넣었다면 분명히 문제의 답으로 만드는 거야. 이 견해를 답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읽을 때 항상 글을 읽을 때 피자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피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글을 보면 독서 보면 피자들이 언급납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거 잘 따야 돼요. 거기가 메인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이 피자는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유물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기존 사료를 검토하여 유형의 배정이나 설정에 필요한 중요 속성들을 선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유물들이 그러한 중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관찰하여 속성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이 중요 속성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죠. 이에 따라 유형을 배정 또는 설정을 합니다. 이때 유형이 둘 이상이라면 확인된 복수 유형들을 일단 시공간적으로 배열하여 그 의미의 해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만약 연구자가 대상 유물들의 시간적 선호 관계나 사용 집단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유형 설정과 배열에 주목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내용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죠. 그죠? 핵심을 보면 중요 속성을 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그 중요 속성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주요 속성을 가지고 분류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유형을 배정 또는 설정합니다. 유형을 이제 나눈다는 거죠. 이때 유형이 만약에 둘이라면 그때는 복수 유형들이 일단 시공간적으로 배열해서 그 의미 해석을 시도하고, 여기서 만약 연구자가 대상 유형 간의 시공간적 선호 관계나 사용 집단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유형론입니다. 저 유형론 주요 속성이 아까 여기서 적었던 본질, 그죠? 중요한 경향, 그 다음에 앞에서 뭐라 했냐면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중심적 경향,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고 그 형식을 가지고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유형들이 그러한 주요 속성을 가지고, 이거 공통점, 하나의 공통점, 하나의 어떤 본질,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유물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형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 유형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각 유형 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이나 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공간상에서 배열된 유형, 이렇게 시공간상에서 배열된 유형 내 변화에 주목하여, 요게 뭐예요? 앞에서 제시했던 요 얘기죠, 그죠? 지금 요 얘기. 그래서 다시 보면 반면에 이번에 각 유형만이에요. 각 유형만의 변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지금 요 얘기에 주목해서 요거를 주목해서 그 변이 보이죠? 변이들의 빈도와 그 빈도들 사이에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고 뭐가 더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고 여러 변인들 가운데 어떤 변인들을 선택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에 주목한다.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얘는 개체분론자죠. 그러니까 이 피자는 썩는 겁니다. 유형론자만 무조건 옳다, 개체분론자만 무조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썩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면 유형론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럼 개체분론적인 개체분론자가 말했던 그 변이에 초점을 잡아. 그래서 고고학자는 유물의 분류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제로는, 이게 현실이죠, 실제로는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양자, 그래서 유형론과 그 다음에 개체분론 양자 방식 중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하거나 또는 둘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론상은 유용론은 옛날 거, 계층분론이 요즘 거, 그래서 계층분론이 무조건 옳다 그런 건 이론상이고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고고학에서는 둘 다 섞어서 쓰는 겁니다. 물론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고고학자 마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고 우리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윗글의 글쓴이에요. 그쵸? 글쓴이가 동의할 내용입니다. 글쓴이에요. 유용론자도 아니고 개체분론자가 아니라 글쓴이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유용론적 사고는 개체분론적 사고보다 경험적 증거를 더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 유용론적 사고는 개체분론적 사고보다 경험적 증거를 더 중시합니까? 아니에요. 둘 다 경험적 증거를 중시합니다.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변화가 있는가? 전을 찾는 것도 결국 관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1문단 내용이에요. 근대 윤리의 고고학이 시작된 이래 고고학자들은 수직과 발굴 조사를 거쳐서 유물들을 분류합니다. 이때 수직과 발굴 조사를 거친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론이든 유물론이든 항상 수직과 발굴 조사는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발굴 조사는 봐봐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아니면 실제 이럴 때가 진짜 이렇게 수직하고 발굴 조사를 해야 돼요. 실제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경주가 내가 이제 고향 울산에서 살았는데 경주가 백화점이 없어요. 백화점이 없어. 야, 군포도 없잖아. 왜 놀래? 야 너희는 롯데백화점 없다며. 야 가천에는 백화점이니? 아 백화점이 없어? 롯데백화점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경주도 백화점이 없어요. 경주도 백화점이 없고 경주는 건물을 5층 이상 못 지어요. 거기가 전체가 문화재 지역이라서 왜냐면 조금만이라도 높으면 전부 다 왕릉을 가기 때문에 왕릉이 됐어서 그래서 못 가 이제 그 백화점 이런 것들 이제 높은 건물이 없어요. 경주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백화점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 그때 현대인가 그래 현대가 경주에 어떻게 해서 따가지고 백화점을 처음 만든 백화점만 세우면 현대 난리나 현대 백화점 정말 잘 찾아야 될 거예요. 왜 경주 백화점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현대백화점 맞을까요? 그 땅을 팠어. 땅을 팠는데 도자기가 났거든. 그래서 그냥 묻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법상 땅을 파서 도자기 한 점이 나오잖아. 그 발굴비를 그 회사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수천 점이 나오잖아. 발굴했을 때 도자기가 수천 무더기가 나와. 그러면 그거 싹 다 발굴해요. 그럼 그 발굴비를 누가 내야 돼? 현대가 내야 돼요. 그래서 현대가 돼서 그 발굴비 돼서 도자기 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메꾼 다음에 거기에 백화점 지어서 10년이 돼 20년이 돼 경영하는 것보다 발굴비가 더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주는 원래 그래요. 경주는 뭔가 건물 지을 때 일단 땅을 파잖아? 근데 뭐가 나와? 묻어요. 일단 묻고 뭘 다시 해. 아, 이거 없어. 없는 거. 그래서 결국 경주가 그리 끝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경주가. 발전이고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뽀뽀로 가는 거야. 발전이 없어. 경주는 진짜 땅만 파도 도자기가 다 씨가 되게 부자적이야. 도자기가 넘쳐납니다. 진짜 도자기 넘쳐나요. 예전에 내 친구가 경주대학을 다녔는데 경주대학 도자기를 발견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내가 땅을 팠는데 도자기가 나와서 하얀색 이게 사기 그릇인데 내가 역사를 잘하니까 공부 좀 했으니까 야 이거 백자 맞냐? 어? 아이들었으면 백자잖아. 어? 야 백자 맞는데? 야 이 사진 찍어서 보내봐봐. 사진 찍어서 보내줘. 어 진짜 내가 교과서에 봤던 그런 도자기야. 야 이거 대단한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축하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 문화재단 신고하면 아마 포상금 받을걸? 내가 경매 붙이면 안 될까? 야 그건 불법이잖아. 안 돼 안 돼. 야 무조건 이거 해가지고 포상금 받아. 해서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기인가? 3일 뒤, 아 맞을까요? 3일 뒤에 전화 왔어. 술 먹고 힘없는 모습으로. 현우야, 왜? 도자기 그거 아니다. 뭐가 아닌데? 가짜야. 왜 가짜인데? 백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 딱 봐도 백자인데. 근데 맨 뒤에 도자기 그 밑면에 갔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네. 뭔 말인지 알겠지?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근데 그걸 못 보고 하얀색 따로 파니까 뭐가 나오니까 그게 유물인 줄 알고 좋아했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네. 그치? 그러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메이드 인 차이나 거 아니냐?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비쌀 거 아니냐? 일단 경매 붙여봐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문제 풀어지는 거. 자, 그래서 자, 1번은 일단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경험론을 중시할 거고요. 자, 2번. 실제 조사 과정에서 유형론적 기준과 대체론적 기준이 상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유형론적 기준과 대체론의 기준이 상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거를 오해하면 돼. 어? 유형론과 대체론이 둘 다 같이 쓸 수 있다면 적절히 혼용될 수 있고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히 혼용될 수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형론적 기준과 대체론적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즉 유형론적 기준은 뭐야? 변환. 대체론의 기준은 뭐야? 변이. 그걸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쵸? 적절하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 했지, 그 관점을 혼용해서 쓴다고 했지, 그 기준이 뭐다? 다르다고, 같다고 얘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러니까 기준, 그냥 유형론이냐, 대체군론이냐가 아니라 유형론의 기준과, 즉, 변이와, 그 다음에, 변환과 대체군론의 기준, 변이를 당연히 우리가 상호적으로 다르게 활용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 2번. 봐봐, 중요한 걸 답을 만들잖아. 유형론의 기준, 정확하게 화제가 직결되죠. 변환. 근데 대체군론의 기준 뭐야? 변이. 이게 화제가 직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다루고 만드는 거예요. 3번, 뭐 4번 틀린 거 다 이해되시죠? 3번 대체군론의 사고 등장에도 불구하고 유형론 사고는 여전히 지배 아니에요. 지배적 형태도 아닙니다. 자, 글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말도 안 되고요. 유형론 사고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대체군론적 사고니까요. 유형적 사고가 지배적 연구 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지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글쓰기는 왜 혼용해서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4번 유물 분류에 있어서 대체군론의 기준이 유형론의 기준을 포괄하도록 이렇게 아니에요. 5분과 이렇게 포괄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으니까 포괄이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이 어렵죠. 5번 선진의 명답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유물의 시각적 선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유물의 시각적 선후 관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요거 있어 없어로 본다면, 있어 없어로 본다면 여기에요. 어디 있을까? 여기죠. 자, 이때 유형론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가 유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유형이 둘 이상이면 확인된 복수 유형들을 일단 시공간적으로 배열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시도를 한다. 누가요? 유형론이죠. 여기가 유형론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자, 5번 유물의 시각적 선후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체군론적 사고 대신 유형론적 사고를 적용해야 된다. 선생님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일단 여기네요. 그쵸? 여기구나. 시공간적 선후관계나 여기네요. 그쵸? 사용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게 쉽다면 뭐한다?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한다. 즉 유형론에 집중한다.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주목한다 했어요. 주목한다고 했지 지금 사고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필자는 여기 글쓴이가 쓴 부분이나 이 글쓴이는 시간적 선후관계나 사용집단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한다. 즉 유형론의 입장을 주목한다고 했지 반드시 유형론적 사고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주목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봐봐. 그러면 지금 얘 말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체군론적 사고 대신에 유형론적 사고를 적용한다가 만약에 맞다면 대체군론적 사고, 그러니까 유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질 때 대체군론적 사고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 그쵸? 지금 대체군론적 사고 대신이니까요. 대체군론적 사고를 대신한 데으니까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줄 때는 대체군론에 대한 대체군론적 사고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 봐봐 밑에 보세요. 밑에 아까 반면 요 반면 보세요. 지금 요 방금 봤던 게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근데 주목한다. 근데 반면 각 유형 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공간, 그러면 그 시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공간상에 배열된 유형 내의 변이들에 주목하여, 즉 이거에 주목해서요.
이거를 주목해서 이거를 주목해서 뭐 각 영역 각 유형의 유형 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는 얘를 주목해서 변이들의 빈도와 그 빈도 사이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고 여러 변이들 가운데 어떤 변이가 선택되고 지속되는지에 또 주목을 합니다. 그쵸?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5번 사진처럼 시간적 선호관계를 보여줬을 때 개체군용률 사고를 아예 안 써? 그건 안 돼요. 쓸 수도 있어요. 언제? 지금처럼 각 유형 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6대는 지금 이 유형론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개체군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인의 초점을 잡아서 다시 주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개체군론적 사고 대신 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개체군론 사고 대신하면 개체군론을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개체군론을 쓸 수도 있죠. 언제? 이때는요. 각 유형 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앞에서 제시했던 이것에 주목해서 변이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체군론의 사고 대신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됩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 없어는 진짜 5번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문장이 그대로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식으로 문제 만들지 않아요. 있어 없어가지고 선지를 웬만하면 리틀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례 적용 문제. 자, 얘는 좀 쉬워요. 얘는 어렵지 않아. 얘 쉬워요. 뭐 보기라서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자, 보면. 자, 보기 해볼게.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토끼들은 입구 형태와, 자, 입구 형태입니다. 입구 형태와 손잡이 유무에 따라서 A 유형과 B 유형으로 구분되고요. 이 두 가지 기준이죠. 요 기준을 가지고 A, B로 나누고 A 유형에서 B 유형으로 변화하는 것이 현재까지 통설입니다. 정설이라는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었다. A 유형에서 B 유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자, A 유형 토끼는 각진 입구에 손잡이가 없고요. 얘는 손잡이가 없어요. 입구는 각진 입구입니다. 입구 형태. 그 다음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닥이 평평하며 B 유형은 바닥이 평평하다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낙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B 유형 토끼는 둥근 입구. 자, 각진 입구, 둥근 입구. 요 기준이죠. 입구의 형태. 그 다음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고요. 요 기준이네요. 그렇죠?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다르네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A에서 B로 지금 발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설인 거죠. 그 다음에 바닥은 뾰족해요. 지금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낙 기준이에요. 바닥이 뾰족하다.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각진 입구에 손잡이 한 개가 있고 바닥이 둥근 토끼들이 새로 발견됐어요. 바닥이 둥근, 그러니까 각, 지금.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각진 입구에 원래 각진 입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손잡이가 없어야 되죠. 근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둥근 토끼들이 바닥이 평평하고 바닥이 뾰족하고 근데 바닥이 둥근 토끼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토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야 돼요. 각진 입구인데 손잡이가 있네? 지금 원래는 각진 입구인데 손잡이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있네? 그럼 새로운 형태네? 그 다음에 바닥은 원래 어떻게 해요? 평평하거나 또는 뾰족했었는데 둥근 게 새로 나왔네. 지금 새로 나온 게 두 개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게 두 개예요. 자, 요렇게 가지고 지금 출현한 곳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자, 유형론이에요. 자, 유형론자들은 새로 발견된 토기의 각진 입구에 주목하여 각진 입구에 주목해서 A형 토기로 분류하거나 손잡이가 있는 것에 주목해서 B 유형 토기로 분류할 것이다. 그죠? 유형론자는 왜? 본질이 있으니까 각진 입구에 주목한다면 A로 분류할 거고요. 손잡이를 주목한다면 B로 분류하겠죠. 얘네들이 각각 본질이니까. 본질을 각진 입구로 본다면 A가 될 거고요. 본질을 손잡이로 본다면 B가 되겠죠. 누가? 유형론자들은요. 본질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게 형식이죠. 그죠? 그 기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을 보느냐? 요걸 기준을 보느냐? 요걸 기준 보면 A가 될 거고, 요걸 기준 보면 B가 될 거고요. 자, 어떤 유형론자는, 새로 발견된 토끼입니다. 대사면요.
새로 발견된 토기의 바다 형태에 주목했고, 바다 형태에 주목했어요. 그 뭐야? 이거 새로운 거죠. 그죠? 새로운 본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을 설정할 것이다. 그죠? 새로운 본질이 될 거니까. 새로운 유형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3번. 이제 어떤 유형론자들은, 새로 발견된 토기의 특이성에 주목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섰던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자, 얘는 어디 있냐면, 자, 이문단이 있어요. 이문단에 보면, 문화적 공간적 경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단에 찾아볼까요? 거기 우리 이문단에서 화제자 같은 거 있죠? 그러므로 이들은 유물의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을 바뀌는 변화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은, 그래서 이게 장점 부분이 있었죠? 유형의 구분, 유형 사이의 경계 설정 및 순서 지문 통해 시간의 연세나 뚜렷한 문화적 공간적 경계를 가진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요 그래서 요게 특이성이 되는 거예요. 특이성이 중에서 결국 이거는 원래 본질이 아닌데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를 나눠주는 겁니다. 집단적 경계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개체론자입니다. 개체론자. 개체론자는 새로운 발견된 토기를 A유형에서 B유형으로 점진적 변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체론자는 변이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변이를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변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 개체군론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점진적으로 끊기지 않고 쭉 이어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유형론자의 단점을 상실시키는 거죠. 유형론자는 단속적이었죠. 단속적이었고 시기를 끊어서 갔잖아. 하지만 그걸 비판했었죠. 그걸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결국 개체군론자니까요. 개체군론자는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 계속 이어서 바뀌는 거다 라고 보겠죠. 자, 5번이 이제 답인데 왜 틀렸나 봅시다. 어떤 개체군론자는 새로운 토기 발견 빈도수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고 보아 새로운 토기를 A유형과 B유형 중 한쪽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변이가 중요하고 변이에서 빈도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개체군론자에서 변이에 따라서 여러 개가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소멸되죠. 하나의 공통점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빈도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새로운 토기를 A유형과 B유형 중 한쪽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유형을 설정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설정하든 A든 B든 유형을 설정한다는 건데 새로운 토기를 A나 B 유형으로 설정한다. 한쪽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건 유형을 설정한다는 건데 어딜 보냐면 우리 3문단 볼까요? 3문단? 3문단에 보면 1, 2, 3문단에서 거기 나대의 법비 구조로 썼는데 그렇죠? 나대의 법비 유형이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서 3문장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에 따라서 이들을 유형이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 추론되는 것이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고안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형이라는 건 결국 도구지 유형이 본질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형은 유물 자체가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체군론자는 새로운 토기를 유형으로 한쪽 이유로 분류를 안 하겠죠. 유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아까 3문단에서 방금 말했듯이 지금 유형이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질이 있어서 얘가 요 새로운 것이 A에 들어간다, B에 들어간다 이렇게 잡는다는 건 결국 본질이 있다는 건데 개체군론자는 본질을 설정 안 했죠. 본질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개체군론자는 어떻게 설정해요? 빈도수로 보는 거죠. 빈도수를 가지고 하나의 전체 유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서 유형이 점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 그렇게 보는 거지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 유형 있고 B 유형 있고 새로운 유형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객체 분론자지, 이 새로운 유형을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지 않겠죠. 변이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한쪽으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변이를 인정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조금 오버가 됐네요. 10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원래 1시간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10분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45분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